지금의 아가씨는 자리를 못 잡고 좀 공헌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도 안 늦었어. 지금도 뭐를 하겠노라 추진하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아주 성공할 기색이지. 이번에는 21년도 신축년이 왔잖아요. 네, 신축년. 신축년에 이 선생님이 좀 운세를 좀 여쭤볼 건데 네. 선생님이 촬영하기 앞서서 좋은 띠들을 몇 띠 뽑아주셨어요. 네. 그 중에 처음으로 뽑아주신 띠가 우리 개띠분들을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아, 개띠. 네, 개띠가 일단 선생님이 뽑아주신 좋은 띠로 뽑아주신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뽑아주신 거죠? 네, 개띠분들은 참 갇혀서는 못 사는 사주들이야. 붙잡질 말고 풀어놔줘야 되는 사주거든. 그런데 이런 낙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금전은 어디에나 있어. 이 사람들이 또 금전 운은 들었는데 가정 운이 좀 별로야. 왜냐면 권태를 좀 많이 느끼는 사주들이라 붙잡으면은 거기에 매달려 있지를 않기 때문에 좀 요동을 치는 성격들이 많죠. 개띠들이. 근데 성격은 참 좋아요. 그리고 좀 진지성은 없어. 진지성은 없어요. 진지성은 없는 게 바로 개띠들의 사주라고 볼 수가 있고 좀 많이 마음은 가볍지만 재물은 또 많아. 그리고 또 인간관계가 좋아. 이래 더불어 사는 개띠들이거든요. 올해 신축년에 건강은 좀 조심해야 돼. 하반신 쪽으로 허리 밑으로 이런 거를 좀 건강을 조심하고 다치는 운세가 좀 들어오죠. 그런 걸 좀 조심하고 하여튼 금전운은 있는 사람들이야. 그럼 나이대별로 좀 자세하게 한번 여쭤볼게요. 네. 처음 이제 28 되시는 28세 개띠분들. 네. 이분들 운세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.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지금부터 자기 뭐를 하려고 추진을 좀 많이 해야 돼. 추진을 많이 해서 거기서 내공을 좀 많이 쌓고 돌아치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많이 해야 되는 사주들이야. 그래서 거기서 내공을 많이 쌓게 되면은 자리를 한 37, 8세 40대에 가면은 자리를 잡게 되죠. 자리를 잡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계속 가는 거지. 아, 좋네요. 그 다음에 이제 마흔. 40대 개띠들은 자리를 잡은 사람도 있지만 초년에 우왕좌왕 해가지고 지금 때를 놓친 사람도 많아. 이 양반들은 뭐냐? 낙천이 있기 때문에 이때 좀 철이 없다고 봐야 되나? 그때 많이 권하는 사람도 많았고 성격이 좋아서 따르는 사람도 권해주는 사람도 많았는데 말을 좀 안 들었지.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자리를 못 잡고 좀 공헌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도 안 늦었어. 지금도 뭐를 하겠노라 추진하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아주 성공할 기색이지. 아, 좋네요. 응. 그 다음이 이제 52세 개띠분들. 52세. 네. 똑같아 이 양반들도. 아, 40대 똑같아요? 자리를 잡았으면은 탄탄대로를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를 못 잡았으면 다행히도 40대의 중심을 잡았으면 지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때 못 잡았으면은 지금도 맨 뭐 하루 보러 하루 먹는 입장이 되겠지. 그런 사주로 넘어가지. 그럼 이제 52세 개띠분들 중에 직장을 다니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직장. 네. 그럼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는 한 번쯤 내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괜찮아요. 아, 해도 좋아요? 예예. 아이 괜찮습니다. 이제는 내 사업에 뭔가를 내 거를 갖고 움직여 보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. 아, 좋네요. 그다음이 이제 마지막 64세 개띠인데 이분들은 뭔가 자식 걱정을 많이 걱정 많이 하고 자식이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아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부모는 지금 고생하고 있어. 이런 사람이 더 많고 다행히 뭐 자식들이 부모 뒤를 따라서 부모가 보여주는 게 있었어야지. 그렇게 되면은 그 따라서 하는 자손도 있겠지만은. 자수성가가 많아. 아, 자수성가 하신 거. 자수성가를 많이 해야 돼. 개띠가 좀 자수성가를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? 자수성가 많이 해야 돼. 아, 개띠. 개띠발자 상발자라지만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. 아무래도 이게 띠로만 본 거, 띠랑 그 나이로만 선생님이 말씀해 준 거니까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아무래도 방문을 통해서 보는 그렇죠, 게 그렇죠. 자세하게. 예. 전화로 예약해 주시면은 그 시간을 비워 놓고 기다리죠. 알겠습니다. 예.